안녕하세요.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입니다. 홍역이란 홍역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으로서 발열과 발진으로 특징으로 하는 급성 유행성 전염병입니다. 주로 공기 감염을 통해서 전파가 되고 면역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출되면 90% 이상에서 발현이 되는 매우 강력한 감염병입니다. 홍역은 보통 잠복기를 거쳐서 정구기, 발진기, 회복기의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보통 7에서 21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고 이후에는 초기 정구기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 코플릭스팟이 생기고요. 이 정구기는 3에서 5일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그 이후가 되면 목 뒤와 귀 아래에서 시작된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 몸통, 팔다리, 손바닥, 발바닥까지 번지고 서로 융합되게 됩니다. 홍반성 구진성 발진은 피부가 붉어지면서 종기처럼 생기는 발진을 말합니다. 이 발진기는 3일 이상 지속되고 2에서 3일간은 고열을 보이게 됩니다. 발진이 소실되면서 색소 침착, 그리고 손발을 제외하고는 껍질이 벗겨지면서 7에서 10일 이내에 소실되는 회복기를 거치는데 회복기에 잘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설사나 중이염, 폐렴이나 급성대염 등 다양한 양상의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발진이 나타나기 4일 전부터, 그러니까 전구기부터 해서 발진이 나타나고 4일 이후까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공기주의 격리를 하셔야 합니다. 임상 증상이 홍역에 부합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때에는 혈액에서 특이 IgM 항체를 검출하거나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 또는 인후 비강, 비인두에서 분비물을 채취하거나 혈액이나 소변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되거나 유전자가 검출되면 진단을 하게 됩니다. 진단이 되어도 특이 약재가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는 대증치료를 하게 되고 합병증이 발생하면 합병증의 종류에 따른 치료를 합니다. 감염과 접종 사이 사각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1967년 이전 출생자는 대부분 홍역에 걸린 적이 있고 자연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83년도에 1회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97년도부터 2회 의무접종이 소아에서 시작됐는데요. 따라서 83년에서 96년 사이에 출생한 분들은 예방접종은 하나만 맞았고 걸린 적은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 항체가가 감소해서 방어항체가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접촉 시에 감염력이 매우 높고 감염 시에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고 중요한 예방 방법이 백신이 되겠습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생후 12에서 15개월, 만에 4에서 6세에 MMR 백신 2회 접종을 하게 되고 성인의 경우 항체 검사를 시행하고 항체가 없다면 MMR을 맞게 됩니다. MMR은 특히 생백신이어서 임신 시에는 맞을 수 없는데 반해서 임신 시에 감염 시에 태아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임기 여성분들은 이전에 다른 적이 없거나 접종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꼭 항체 검사를 하고 필요시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침 예절이나 손위생 등을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환자 접촉할 경우 면역력이 없다면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접촉력이 있으면서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의 증상이 있다면 수술 마스크를 사용하고 바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시혜진이었습니다.